태. 권. 도. 세계 200여 국이 협회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스포츠. 그 태권도의 시작은 이렇다. 태권도는 태견, 수박 등 과거의 맨손 무예에서 기원돼 근대까지 전수되어 왔지만 일제강점기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으로 인해 무예 수련과 전수의 탄압이 강화되기 시작했고 항쟁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무예 수련은 금지가 됐다. 하지만 독립군, 광복군 등 항일 조직의 심신훈련 방법으로 태권도의 명맥은 미미하지만 민족의 숨결 속에 이어지고 있었다. 암흑기가 지나 8.15 해방 후에 잊혀진 우리의 태권도를 되찾자는 이들이 모여서 1965년 8월 5일에 대한태권도협회라는 이름으로 탄생돼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국기 태권도. 태권도를 세계로 전파하기 위해 열심히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한국 나사렛대학교 태권도학과. 고된 수련의 땀의 결실. 이들이 한국 나사렛대학교의 미래입니다. 1950년 일제강점하에 식민통치 아픔이 아물기도 전에 형제간의 가슴 아픈 싸움으로 황폐해진 땅 조선.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라, 상처받은 나라. 1958년, 그 척박한 땅 조선에 젊음을 희생하러 온 오은수 초대원장. 그의 헌신으로 한국 나사렛대학교가 시작됐습니다. 2003년 나사렛대학교의 태권도학과가 설립돼 국기 태권도. 그 태권도를 세계로 전파하기 위해 열심히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고된 수련의 땀의 결실. 국가대표를 배출한 한국 나사렛대학교 태권도학과. 이들이 한국 나사렛대학교의 미래입니다.
4년 동안 체계적인 커리큘럼, 태권도 훈련을 받은 학생들이 한국 나사렛대학교 태권도복을 입고 태권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세계 53개 대학 커뮤니티를 가진 글로벌 대학교. 이 대학이 바로 한국 나사렛대학교입니다.